너 웃음 참는 거 너무 잘 모르는 거 아, 연결이 불안정하대. 선아, 여러분들 안 여러분들 안 끊기지 않아요? 저희는 조금 불안하다고 떠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멀쩡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수빈이 머리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연준이도 있었어. 어디요? 연준이 일시정신에. 네, 일시정신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물 좀 치우고.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드릴까? 어, 우리 너무 인사도 안 하고. 팀 인사? 오케이. 아니, 네. 팀 인사 아니야. 그냥 안녕하세요 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수빈. 안녕하세요, 연준입니다. 입니다. 예. 아니요, 나 쪘는데 어떡하지? 저도 쪘어요. 괜찮아요. 할 말이 없나? 괜찮아요. 저희는 관리 잘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네. 야, 우리 둘이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때... 하는 게 공작 시간인가? 아, 그랬나? 둘이서 한 거? 그렇지 않아요? 저랑 형이랑 공작 시간 그 글라스 테코 그게 공작 시간 어 그거 하고 처음 그 이후로 마지막 둘이서 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준 형이랑 저랑 오랜만에 같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쌍꺼풀이 진하다고요? 좀 부어서 그래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킨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네. 보고 싶어서요. 네. 뭐 별일 없고 그냥 뭐 네, 그냥 모아분들하고 네. 소통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설 연휴잖아요. 이제 저는 연휴 때 진짜 심심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심심하신 분들 계실까봐 찾아왔습니다. 맞아. 이제 연휴가 거의 끝나가고 있나? 지금 저희 요즘 날짜 감각이 없어갖고 거의 끝나가고 있죠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 내일인가? 아, 내일이 연휴 마지막이고. 그럼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뭐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모두 떡국은 드셨나요? 심심하다고 그죠 저도 심심해요 놀래 가면 용돈 받았냐고요? 저희밖에 없어서 뭐 받을 사람이 없네요 형 주세요 아 용돈. 진짜 맏형이잖아요 뭐래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너 성인 된 지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태연이하고 휴닝카한테 줘야 되나 형 너도 많이 받으세요 저 주세요 돈 앞에서 너가 형 오케이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따갑다 어 근데 지금 추워요 한국 날씨? 춥나? 춥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춥다고 들었어요 와, 눈 보고 싶다. 친구가 눈 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 금색 찰랑찰랑 귀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여기 연결이 좀 불안정해갖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렉이 너무 심해요. 자꾸 멈춰요. 와이파이 상태 불량이야? 글쎄요. 근데 녹화는 잘 되겠지? 녹화도 똑같이 끊길 거예요. 아마.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저희 상태가 불안정한 거라. 어떡해. 사실 녹화만 잘 되면은 나중에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바뀌어서 좀 잘 불안정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쁘대 우리. 알아요. 나 얘기하시는 알아요. 저 오늘도 예쁜 거 알아요. 뭐 하루 이틀 예뻐야죠. 나만 얘기하죠. 하루 이틀 예뻐야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감사합니다. 수빈이 옷 여름이고 연준이 겨울. 네, 저 지금 좀 더워갖고 반팔 입고 아, 왔어요. 수빈이 아우터 입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패딩 입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요. 연준이 형 반깐대 덥. 오래잖아. 반깐대 덥? 난 솔직히 반감. 저는 완전히 덮는 거는 완전히 덮는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고
약간 좀 이마 보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저 아 이마 보이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요? 보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막 완전히 덮은 것보다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연준이 형, 저희 멤버들이 다 눈썹도 진하고 이마가 예뻐서 다들 저는 연준이 형 까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덮은 게 더 예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개인적. 형 뭔가 형은 덮으면은 그러니까 형 약간 얼굴이 약간 이런 것보단 좀 동글동글하잖아. 그게 방법보다 그래갖고 덮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약간 좀 동글 더 동글동글해진 느낌이 들어. 그래요? 오히려 덮었을 때 뭔가 더 샤프해지지 않나? 아 그래? 아니 말고 그럼, 저는 그래. 아니, 저는 그래. 몰라. 나는 형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갖고. 예뻐요. 그렇지. 다 예뻐요. 서로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 거 없나 본데요? 저 칭찬할 거 없나 본데요? 우리 수빈이 잘 생겼죠. 그치요. 칭찬 한 번. 연준이 형 귀엽죠 뭐. 어, 오케이 오케이. 수빈이 오케이, 잘 생겼고. 예. 아 수빈이 근데 귀가 진짜 말랑거려. 와 이거 칭찬이라고. 진짜 거의 뭐 그냥 여기까지 있는 거네. 귀 말랑거리고 어. 수빈이 귀엽고 잘 생겼죠. 굿. 굿.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더 추가해 줬잖아. 너도 뭐 좀 더 추가해 줘. 연준이 형. 옷 잘 입죠. 이거 아주 멋있죠. 근데 연준이 형이 여러분 그 저는요 연습생 때 진짜 연준이 형이 진짜 멋있어 보였었어요. 더 말해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약간 모든 연습생 애들의 약간 롤 모델이었어요 연준이 형이. 다 잘하고 멋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다 어렸었잖아요. 다 미성년자였고 그래갖고 엄청 좀 새파란 그런 뭐랄까 파릇파릇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연준이 형은 약간 혼자 약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냥 애들은 다 약간 뭔가 애 같았으면 연준이 형 그 사이에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성숙한 내 그런 생각도 그래. 지금은 솔직히 저희 막내들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데뷔하고 좀 이상해졌어. 뭘 이상해져. 좀 어려졌어요 연준이 형이. 아니지. 네 우리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가. 오늘 네, 더 귀여워진 네. 거지. 그렇죠. 아 뭐 그렇죠? 매력이 많은 거죠 뭐. 뭐 멋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무대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또. 아 근데 우리 수빈이 자 연습생 때. 진짜 조용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활동 데뷔 준비하면서 점점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진짜 조용했는데. 애들 다 많이 바뀌었어. 맞아요. 휴닝이하고 우리 수빈이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 원래 진짜 조용하고 뭐지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더 좋은 게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그쵸. 더 이게... 약간 좋은 에너지와 바이브를 더 뿜고 다닌 것 같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공인이 됐어 보니까 이런 성격이 되는 게 좀 더 좋죠. 그러니까 약간 다 이제 다섯 명이서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약간 다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맞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 개성이 되게 셌는데 서로 이렇게 좀 섞인 것 같아요. 맞아, 좀 성격도 비슷해지고 뭔가 좀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 괜찮은 건가 지금 안 끊겨요? 지금 안 끊겨요? 저희는 불안정하다고 뜨긴 하는데. 괜찮아요? 다시 뭐 오케이. 괜찮다. 네, 괜찮다고 하네요. 아, 끊긴다고요? 방금 끊겼다고요? 그럼 지금 다시 멀쩡해진 거겠네요. 다행이네요. 또 다른 거. 괜찮아, 괜찮아. 지금씩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그러네요. 잘 보이네. 굿.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연대를라.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 연대를라. 근데 무대에서 딱 제가 춤추다 발견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이게 우리 멤버 신발인가 하고 딱 봤는데 연준이 형이 한창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전 뭐 팬분이 누가 하나 던진 건 줄 알았어요. 거기 하나 동그란 있길래. 신발이 크진 않았는데 제가 약간 끈을 좀 헐렁헐렁하게 원래
원래 제가 할때꽉 조여서 신발을 신거든요. 그때 제가 좀 헐렁헐렁하게 했나 봐요. 그래갖고 또 바닥도 그렇게 뭐라 해야지 딱 집히는 것보다 맞아, 조금 약간은 미끌미끌한 바닥이어갖고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이제 딱 벗겨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벗겨진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양말이라서 더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프로네요. 봤는데 뭐 약간 연준이 형 궁금해갖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약간 웃음 참으면서 하더라고요. 봤어요 저 약간 치킨 같은 거 봤었어요. 아니 뒤에 다 너하고 이제 범규하고 그 칸? 네 안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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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는데 뭐지? 딱 돌아갔고 태현이 형이 눈 맞췄는데 태현이가 엄청 웃는 거예요. 아 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같이 웃었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뭐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니까 그래야죠. 아 근데 그 보셨더라고요. 그냥 1, 2, 3 불렀어. 우리가 또 되게 아까 연결이 괜찮은 건가? 계속 하고 있을게요. 잠깐 멈췄다.